안녕하세요. 경제상식톡톡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수요 공급 법칙과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요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리고 일정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더 사려고 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덜 사려고 하지요. 즉,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이 6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리면 수요량은 2개에서 6개로 증가해요. 반대로 가격이 2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하면 이 수요량은 6개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된답니다. 공급이란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일정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답니다. 수요자들과는 반대로 공급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늘립니다. 비쌀 때 많이 팔아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그 상품에 대한 공급량도 줄이게 된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공급 법칙이라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예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이 2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면 공급량이 2개에서 6개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6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리면 공급량이 6개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겠지요. 이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값을 낮추더라도 물건을 팔려고 하는 공급자들이 생겨나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겠지요. 이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한답니다. 이때 값을 더 주고라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생겨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집중!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 아래 적정한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공급 법칙과 그리고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알겠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